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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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멍멍이 개띠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하트점으로 좀 봐주세요. 하트점은 일단 0점을 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개띠네. 갑술생. 네, 39. 진짜 만나보고. 나는 책받침이 있어야 돼. 39. 아, 무슨 39이야. 그 전에 27도 해줘요. 엄마? 정신 아, 그러네. 차리세요. 간만에 찍으니까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아, 그러네. 27세 있네요. 아, 내가 진짜 못살아 못살아. 아, 실수? 아우, 저 작가님 갈아치울 때가 됐나봐 이제. 아, 잘릴 때가 됐나봐. 월급도 안 주는데 뭐. 어머, 저럴 수가 있어. 있어 없어? 없어. 아, 시끄러우니까 방울로 시끄러워. 입을 막아야지. 자, 27 갑술생에 나는 백지 운세를 보겠습니다. 네. 영이 실릴 때까지 흔들어 보겠습니다. 아,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내일로 끝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지. 나도 어떻게 말을 바빴어요? 뭐, 내가 진짜 바빴어요? 네. 아, 뭐야. 아우, 오늘도 오전에 뛰고 왔는데. 개띠는요? 네. 뭘 줘서 땅으로 묻잖아. 내 밥을 막 다 묻잖아. 네. 근데 사실은 경자년에 개띠들 운세가 조금 안 좋아요. 좀 많이 안 좋았을 거야. 그렇죠. 제가 뛰는 만큼 소득이 없었다. 그리고 자손이 있는 분들은 이제 요거는 이제 27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자손이 있을 리가 없죠. 네. 갑자기 그렇죠. 앞으로 나갈 뻔했다. 쏘리. 갑자기 자손 있는 저기가 생각이 나서. 자, 27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겠다. 그러니까 회사를 안 다니고 내가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좀 내가 고만둘 수도 있겠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속상하고 아픈 마음이 있겠다. 27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직장의 이동수나 변동수가 있겠다. 아토점은 어떻게 나오나 좀 볼까요? 네. 스타트가 잘 나와야 되는데, 20대.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27이니까. 아니야, 결혼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요즘은 좀 늦게 가니까. 결혼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똥구칠이 났네? 똥구칠? 자, 이제 책받침은 치우고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술을 당연히 먹어야지. 그렇죠. 제일 좋아할 때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서만 갇혀 있어갖고요. 사람들이 미치기 일보 직전이래요. 바깥에서 죽을 지경이래요. 그래서 똥 거꾸로 났네. 이거는 손님인데 바깥에서 친구로 제가 얘기를 한다 그랬죠. 친구로 하고 요거는 이제 이제 재물이나 금전으로 보는 건데 요거는 쓰는 돈 같아요. 쓰는 돈. 그래서 술을 먹으니까 당연히 돈을 쓰죠. 그쵸.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돈을 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끄러운 일인데 약간 이거는 횡재수인데 횡재수가 있을 리가 없어요. 갑술생 27은 그래서 나가서 돈을 쓴다. 그러니까 조금 신경질 나는 일들과 조금 좀 제가 좀 나쁘게 이제 좀 그냥 막 하는 말로 하면은 화딱지가 난다. 그러니까 직장 일이나 왜냐면 가정을 가지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직장도 이동수가 있고요. 내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내가 자영업에 별로 재미가 없어서 뭘 바꿀까 이럴까 저럴까 이런 궁리 중에 있는 게 아마 11월 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월 달 하는 거 맞죠, 지금? 네. 10월 달 하는 거 맞으니까. 음력. 11월 달. 제가 양력으로 봐주는 거니까, 지금 요거는. 네. 양력 11월 달에는 갑술생 27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요거 하토로는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으네요. 네. 재수있으면 좋겠네요. 하토신이 좀 예쁘게 봐주신 것 같으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임술생 39을 보겠습니다. 네. 임술생 39은 자,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방울 한번 흔들어 보고. 제가 방울은 왜 이렇게 흔드냐면요. 초장에는 방울 이렇게 대신 할머니를 좀
이렇게 흔들어서 대신 할머니 신명을 좀 이렇게 불러갖고 영적으로 조금 봐드리려고 방울을 좀 흔듭니다. 네. 무당은 뭐니 뭐니 해도 방울 대신 할머니가 최고거든요. 제가 아무리 똑똑한들 방울 대신 할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대신 할머니를 싣고 대신 할머니 공수를 자 임술생 39살은 아무래도 9수의 딸은 뒷딸은 재앙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몸으로 다치는 일, 입으로 구설이, 관제 구설이 낄 것 같습니다. 관제 구설이 음력 10월달, 11월달 꼬리를 물고 해서 11월달, 12월달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르네. 혹시 부부의 이별수, 네. 친구와의 이별수 이런 거 그리고 돈을 좀 금전관계에 얽힌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11월달에는 좀 자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정을 가지신 분도 조금 다툼이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심들 하시네. 네. 그러니까 조심해도 이런 건 일어나요. 그치. 제가 좋게 말하는 게 그냥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으로 부부 사이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우려했던 게 자 바로 나왔네요. 요거 부부사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질나서 예. 예, 술 먹고 예. 나가서 이제 요 이제 시아카시인데 요 이제 국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제 요런 것 쪽으로 보면 자 친구와 네 이건 님이라고 연인 사이를 보는 건데 부부 사이, 부부로도, 예. 친구 사이, 예. 시아카시 나쁜 일, 예.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거, 요건 술을 한 잔 마시는 거죠. 화딱지가 네네. 나서 네. 이건 제 해석입니다. 네. 하토는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왜냐면 제가 뭐 타로를 배우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아서 그냥 하토로 저 좀 예쁘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공주님 온 것 같아. 아니, 뱃상공주. 왜 갑자기 예쁘게 예쁜 척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원래 제 스타일 아닌데 이거? 아, 그 하던 대로 하세요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세요. 아니 말하다 보니까 조금 기근력이 맥히네. 좀 아니 좀 너무 예쁘게 얘기하는 것 같아. 아 이렇게 20대 30대는 되게 예쁘게 나온단 말이야 말이. 그 애기 씨가 우리. 봐줘서 그래. 에이 적성이 안 맞아 이거. 아 오늘 향수도 받았겠다. 많이 안 맞는다. 에이 적성이 안 맞는다. 걔가 동자는 다가. 아무튼 이거 엄마야 이거 엄마야 아빠야 엄마야 아빠야 이거 싸우고. 이게 싸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성질에서 이거 한 잔 먹고 푹 이렇게 자야지 이거 싸우면 못 쓴다 해. 못 쓴다 해. 아무튼 갑술생 아니 임술생 39은 요렇게 가정의 문제와 직장이나 바깥에 나가서 예. 친구 문제를 이렇게 근데 직장보다도 가정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더 있고 네. 예. 사고수나 이런 거 관제 구설에 이런 것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조심해야 될 건데 특히나 11월 달 이달에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경술생 51세를 보겠습니다. 예. 경술생 51세는 자 대신 할머니는 어떻게 볼까요? 자 경술생 51세는 자 문서에 이동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서에 이동수가 있는데 문제거리도 해결하지 못할 게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분들도 가정에 좀 문제 역시 개띠는 안 좋군요. 예. 이거는 70~80%에 불과한 일이니까 개 중에 30~40%는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좋으신 분들보다 나쁘신 분들을 향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나는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제가 또 찢는 소리 한 소리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빼놓고 네. 조금 나쁘신 분들을 네. 염려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네. 하는 거니까 네. 어떻게 참조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51세 경술생 우리 엄마 아빠들, 네. 제가 언니 오빠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요 분들도 가정에 조금 만약에 돌싱이라든가 요런 분들도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기보다도 좀 이번 달은 자숙을 하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구설 쪽으로
입설구설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자 산보 나갔다가 내가 소식을 듣는데 네. 친구를 잘못 만났는데 요건 이제 기쁨이거든요. 산보 나가서 괜히 좋았다가 기쁨이 들었다가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뭐 이제 님을 만나고 막 이랬는데 요거는 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이니까 좋았다가 이렇게 괜히 기분에 들떠가지고 이러면 네, 예. 입설구설에 내 친구 지간이라도 네. 입설구설에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친구를 가서 만나더라도 조심해야 될 거. 네, 그래야지만 구설에 휘말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 음력 10월달에도 구설에 오르셨다면 이번 달에도 구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남자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이별수도 보이고 구설에 휘말릴 거는 여전히 똑같다고 이번 달에도 조심해야 될 거는 조심해고 네.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무술생 63세를 보겠습니다. 무술생, 무술생 63세는 좀 좋게 나와야 되는데 다 걱정거리만 나오네요. 다 개띠들이 올해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네. 개띠들이 좀 전반전에도 안 좋았는데 후반전에도 조금 안 좋게 나오네요. 근데 안 좋은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걸로만 나오니까 예. 자, 63세 무술생을 보겠습니다. 자, 대신 할머니는 무술생 63세를 어떻게 보실까요? 자, 무술생 63세는 건강에 신호가 온다고 그러십니다. 네. 특히나 어디가 나면은 자, 등하고 등 쪽으로나 머리 쪽으로 온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뇌 쪽으로 예, 이런 예. 쪽으로 건강에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나이가 어리다고 어리다고? 할머니가 왜 어리다 그러지? 63세인데 어린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100세 시대니까 젊다고 보시는 네, 젊으신 거죠. 모양입니다. 언니 오빠가 되겠네요. 네, 특히나 남자분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네, 네. 혈관이나 혈관이 이게 확 쪼그라들 수 있거든요. 이래서 건강하셨던 분들도 갑자기 추운 날씨에 갑자기 확 나가거나 찬물을 끼얹거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갑자기 탁 수축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란 말이 갑자기 떠오르니까 그때를 꼭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뇌 쪽이나 그 다음에 등 쪽이 아프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등은 사람이 등이 아프면은 여러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등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마른 사람 빼놓고요. 마른 사람이 원래 뼈다귀밖에 없으니까는 온 전신이 다 아프긴 하는데 자, 그러면 하토시는 어떻게 나올까요? 하토시는 자, 무술생 63세는 7장을 뽑겠습니다. 하토시는 어떻게 나냐? 무술생은 제가 건강에 조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건 조상에서 내리는 적인데 똥이 새장에다가 와. 근데 이거는 똥이라고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그래도 어떻게 똥을 세 장씩이나 뽑아요? 시커먼 똥. 그래서 7장을 제가 뽑은 것 야. 같아요. 네, 그게 똥인데 그 다음에 6이 나오고 5가 나오고 3이 나오고 2가 나왔습니다. 와. 2, 3, 5, 6 똥똥똥 똥이에요. 똥똥똥. 근데 다 이거는 지뢰밭이라고 저는 지금 느껴졌습니다. 똥 지뢰밭을 밟았다. 그래서 이거 목단은 기쁨인데 네. 요거는 국수인데 자 이분은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망신살이 뻗치거나 지옥행이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와. 친구를 따라서 어디 그러니까 상가집이나 주당 맞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잔치집에 가면은 큰일 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절대 가셔서 그냥 돌아오셔야지 거기서 음식을 잘못 드셨다가는 이렇게 똥지뢰를 밟는다.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당. 그러니까, 예. 그게 누구? 63세. 예. 왜냐하면 한 달만 있으면 이제 64세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4자에 들어가요. 4자가 들어가니까 네, 네.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개라고 나온 거라고 다 좋은 거는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병술생 75세를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 말고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네. 자, 병술생 75세 개띠 는 어떻게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신사숙녀 여러분 대신할 거는 병술생 75세를 어떻게 자 병술생 75세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분도 건강에 신호가 오는 걸로 보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개띠들이 주로 건강 아니면 가정적으로 나오는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에 유의하는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아픈 곳이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가을부터. 가을부터. 예. 그러니까 가을이라기보다 요즘에 봄가을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겨울로 막바지 간다거나 거의, 예. 여름이 막바지로 간다거나 네. 이렇게 가면서 계절이 확 좁아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몸 건강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프다 이렇게도 나오니까 관절이나 이런 쪽으로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예. 네, 뭐 그래도 자식 쪽으로 이런 쪽으로 속 썩이는 일보다는 낫지요. 예. 그러니까 낫나? 어떻나? 아이 그거랑 그거예요. 내 몸이 아프면 도와줘. 근데 자식이 속 썩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내 몸이 아픈 게? 아니요. 내가 건강이 최고예요. 근데 어떤 게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하고 똑같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또 자식은 자식대로 또 저기 하고 내 몸이 안 아파야 또 자식도 건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무튼 병술생 75세는요. 네네. 열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아플 거로 삭시 쑤실 정도로 이제 네. 일을 놓을 때가 됐으니까 일을 네. 많이 하셨어요. 고로신 분들이 언니 오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러면은 하토 신명은 어떻게 나올 건지 제가 좀 뽑아보겠습니다. 예. 네. 오, 쌀이랑 쌀랑 다 나왔네. 자, 일단 손님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술을 좀 드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시약가시는 다 나왔습니다. 일단은 달밤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몸이 만사가 귀찮다. 네, 비오는 달밤에 술 한잔 마시고 내가 횡재는 하지는 못하는데 요거는 다 만사가 귀찮다. 그러니까 이거는 싸움인데 싸움을 누구랑 하지는 않고 횡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얼 먹든지 뭘 주로 조금씩 음식에 소화도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술생 75세 어르신들은 음식도 잘 안 넘어가고 온몸이 아프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귀찮다. 그러니까 귀찮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손님으로 나가는 내가 어디 손님이 오더라도 귀찮고 옛날에 사랑방 손님이 오면은 방을 내주라고 했는데 사랑방 손님이 와도 내 몸은 귀찮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내가 좋아하는 손님이 오더라도 나는 귀찮은 이럴 때는 조용히 그냥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75세면은 한참 젊으실 나이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11월 달에는 좀 만사가 귀찮음이다. 요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개띠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11월 달에는 좀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요런 결론이 네,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4, 5, 7, 8, 9야. 네, 네. 그러니까 싸래기만 잔뜩 나왔으니까 네. 요거는 원래 젊으신 층이 나오면은 싸래기 맞히죠? 그러니까 이제 쉴 때가 되신 거죠, 이제. 네. 요럴 때는 네. 개띠 여러분들의 네. 운세가 서비스로, 잘 나왔는지 네. 어쨌는지 오방기를 하면 오방의 신이시여 개띠가 11월 달에는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을지 네. 어쨌든 제가 오방신으로 네. 오방기로 잘 뽑아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잘 뽑아줬으면 좋겠다. 네. 잘 네. 뽑아질 것 같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다. 조상전에서 네. 잘 빌으면은 네.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빌든지 네.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빌든지 네. 이렇게 하면은 좋아지지 않겠어요? 네. 자 여기다가는 돈을 못 바르니까 하토라도 이렇게 하토라도 이렇게 되는가. 자 지금까지 홍주께 이시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